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이 와중에 알테오젠은 플러스 0.38%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4%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0.1% 하락.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양매도 5,800억, 코스닥은 외국인 848억 매도, 기관들은 35억 매수. 선물 시장은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매수까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와중에 플러스 0.38%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2만 5천 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으며 외국인 소량 매수, 기관들은 관망하는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이슈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흔들려주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도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기업군들의 강세 흐름에 힘입어 지금 버텨주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기업군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이 종목군들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현재 대장급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빠진다? 코스닥의 멸망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테오젠이 잘 버텨주고 있고, 박스 하단 구간 잘 버텨주고 있으며, 이제 다시 한번 더 시가총액 13조 원 언저리죠? 이제 20조 원을 향해 다시 한번 더, 움직인 것 포지션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슈와 모멘텀은 굉장히 명확하고, 종목의 흐름 자체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겁을 먹거나 포지션 변동 상황을 잡아갈 이유와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이 어떻게 터져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릴지에 대해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군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요. 훨씬 더 탄탄하고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기업군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요즘 10%씩 조정이 나와버리고 있고요. 알테오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줘봤자 뭐 세게 맞아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정도고 대부분 시장이 하락을 하려고 해도 알테오진이 빠지지 않다 보니 적정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허빙제TV 무료체험이 이제 한달 안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체험을 아직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꼭 받으셔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알테오젠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